심볼즈 매거진 키워드 세 가지 스티커, 상징, 그리고 동시대예요. 텍스트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바로 인식할 수 있을 만한 매체가 뭐가 있을까? 텍스트나 영상에 비해서 1초 만에 딱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는 직관적인 매체라고 생각을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심볼즈 매거진의 대표 이순이라고 합니다. 심볼즈 매거진은 서브컬처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이나 아니면 로컬 커뮤니티의 로고나 이미지를 담아서 스티커북으로 제작하는 매거진이고요. 편지봉투 안에 6페이지의 총 스티커북이 들어가는 형태이고 비정기적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심볼즈 매거진의 키워드 세 가지가 있는데 스티커, 상징, 그리고 동시대예요. 그래서 저희 섭외 1순위 기준은 일단 동시대에서 얼마나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인지가 가장 큰 섭외 기준이고요. 영화, 음악, 문화, 커뮤니티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을 모아서 섭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좀 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의 로고를 30여 개 정도 매후 고르고 있고요. 스티커북이 총 6페이지가 한 번에 나오는 만큼 한 페이지에 비슷한 카테고리 아티스트들끼리 묶어서 큐레이팅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서브컬처 자체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자본의 영향을 조금 덜 받아요. 그래서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이 진짜 생각하고 있는 거, 그들이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색이나 개성이 조금 더 메이저 아티스트들보다는 확연히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게 서투러 보일 수는 있어도 더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메이저 아티스트 분들은 너무나도 대중들에게 노출될 기회가 많은 분들인데 사실 이분들은 정말 개성과 색깔과 재능이 너무 뚜렷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알려질 기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저희가 좀 발굴하고 디깅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는 지류로 된 잡지가 너무 좋기는 하지만 대중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읽을 수 있는 매체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 디지털이 발달됐다 보니까 영상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텍스트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바로 인식할 수 있을 만한 매체가 뭐가 있을까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스티커라는 매체는 이제 다른 텍스트나 영상에 비해서 1초 만에 딱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는 직관적인 매체라고 생각을 해서 스티커랑 서브컬처라는 매체를 엮게 된 것 같습니다. 스티커라는 매체는 사실 길 가다 전봇대에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붙이고 다니는 되게 쉬운 매체잖아요. 그렇게 붙이고 다니다 보면은 되게 불특정 다수들에게도 그 이미지가 노출이 되게 쉽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매거진이라는 스티커 매체 성격 자체가 홍보랑 마케팅의 역할도 같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독립적인 아티스트들이 대중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독자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너무 미디어에 노출된 콘텐츠들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 스티커 로고를 보고 뭔가 마음에 드는 로고가 있으면 그 로고의 아티스트는 누구인지 좀 능동적으로 찾아보고 더 능동적으로 자기 취향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기는 해요. 현재는 저희가 서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독립 문화 공간에만 배포가 되고 있는데 지방의 커뮤니티들과 문화 공간에도 배포가 될 예정이고요. 해외에도 같이 배포가 될 예정이에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